존 제임스 어더번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볼까요? 존 제임스 어더번 was a 19th century American naturalist and painter. 자, 존 제임스 어더번은 19세기다, 그죠? 19th century, 19세기에 미국인 naturalist가 뭐죠? naturalist. 그렇죠. 박물학자입니다. 우리 단어에 있었죠? 박물학자. 박물학자이자 페인터이니까 또 뭐죠? 화가기도 했습니다. 박물학자 겸 화가였습니다. 화가. He's famous for his remarkable book Birds of America, which contains hundreds of hand-drawn images of North American birds.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그는 무엇무엇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죠? 자, remarkable 하면 놀라운, 아주 눈에 띄는 책인데요. 어떤 책? 책 이름이 뭐다? Birds of America라는 책입니다. 이건 책 제목이에요. 자, 미국의 새들이라는, 아메리카의 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and it. 그리고 그 책은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Hundreds of, 그러니까 수백의, 수백 개의 hand drawn이니까 뭡니까? 손으로 그린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게 아니라 19세기니까 아직까지 카메라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그린 북아메리카의 새들 수백 장, 수백 개의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Birds of America라는 놀라운 책으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박물학자이자 화가인 존 제임스 어더번은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에는 직접 손으로 그린 수백 개의 새들 이미지가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죠? 자, 유명한 박물학자이자 자, 화가인 존 제임스 어더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까지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어더번은 자, 언제 태어났을까요? 1785년 18세기에 태어났네요. 와, 태어나기는 1785년 자, 4월 26일에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하이티에서. 하이티. 자,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age of 18 to avoid being sent to fight in the Napoleonic Wars. 자, 그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몇 살의 나이에? At the age of는 몇 살의 나이에? 몇 살 때 왔을까요? 18살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죠?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 되겠네요. 피하기 위해서. Avoid는 뒤에 ing가 옵니다. 근데 보내지는 거죠. 어디로 보내진다? 전쟁터로, 전장으로 보내지는 거야. 나폴레옹 전쟁에서 싸우도록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8살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즉 나폴레옹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 하이티는 프랑스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을 모병을 하는데 모집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자, 다시 보면 그는 18살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왜? 나폴레옹 전쟁에서 자, 싸우도록 전장으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보내지는 거니까 우리 뭐가 나왔습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avoid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being pp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being pp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while Audubon was living in Pennsylvania, 자, Audubon이 펜실베니아에 사는 동안에
He was surrounded by nature. 그는 자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변이 다 자연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덜 발달했는지 도시가 자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에서의 생활은 자연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He spent much of his time outdoors. 자, 그는 그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실내가 아니라 뭐지? 야외에서 보냈는데 뭐 하면서? hunting, 사냥하죠. 사냥하고 fishing, 물고기를 잡고 또 원래 화가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He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birds. 그는 특히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새에 관심이 많았어요. Be interested in. 그는 특히 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He started painting them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자, as possible 뭐죠? 가능한 한? 뭐뭐뭐 하게.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이런 뜻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하게? realistically 하면 뭡니까? 사실적으로.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대충 그린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start 다음에 요거 1번 그리기 시작했고 또 새들의 습성, 서식지를, 습관을, 습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박물학자기도 하니까요. 그죠? Eventually, 결국 His hobby turned into an ambitious goal. 자, 결국 그의 취미가 뭐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특히 새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이랬던 취미가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고라 목표고 ambitious 한 거죠? 야심찬. 아주 야심찬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뭐뭐로 바뀝니다. 원래 그냥 단순히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주 야심찬 목표.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 목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catalog 한 거죠?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catalog 한 뭡니까?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다. 분류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All of the bird species. 모든 새의 종을 그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모든 새의 종류를 분류해서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남기겠다. 이게 취미가 아주 야심찬 목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he began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그는 자,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면서 새를 관찰하고 그리면서. 자, observing 1번 그리고 painting 2번이 되겠죠. 자, 그는 전 나라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면서 새들을 관찰하고 새들을 그리면서. 자, 그리고 make AB 구조 보이네요. A를 B하게 만들다. 그의 작업을 좀 더 realistic.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리얼한, 현실적인, 사실적인으로 바꿀게요. 그의 작업을, 그림 그리는 작업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누구를 고용합니까? 사냥꾼을 고용해요.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그에게 뭐 하라고? 새의 사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꼭 죽여야만 했을까 싶긴 한데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아주 자세히 in detail 하면 아주 자세하게 연구할 새를 가져오게끔 만들었어요. 자, 어떤 새입니까? 연구할 새죠. 연구할 새. 이렇게 주는 게 좀 매끄럽겠네요. 그죠? 자, 자세히 연구할 새의 사체를 가져오게끔 고용했습니다. 자, 다시 때때로
사냥꾼을 고용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할 새의 사체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자, 일단 나폴레옹 전쟁을 왜 언급했을까요? 첫 번째, 작가가 나폴레옹 전쟁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왜 미국으로 오게 되는가? 왜 새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왜 새의 습성을 연구하게 되었는가는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국에 왔고 왜 미국에 왔느냐? 나폴레옹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즉 징집을 피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안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군대 끌려갔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어드번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전쟁을 언급했고, 두 번째, 사냥꾼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어드번이 새들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날아가는 새를. 결국에는 사냥꾼으로 하여금 새 잡아온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번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어드번의 새에 대한 관심입니다. 새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새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자, 어드번의 프로젝트는 자, 무엇으로 점점 커져갔습니까? Grow into 하면 뭐뭐로 커져나가다. 어드번의 프로젝트는 자, 꿈으로 커져갔습니다. 어떤 꿈인가? Put together 하면 합치다라는 거잖아. His collection of bird paintings as a book. 그의 프로젝트, 그의 일은 자, 어떤 꿈입니까? Put together 하면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한데 모으다,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렸던 이 새의 그림을 새의 그림을 한데 합치는 꿈으로 커져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때까지 그렸던, 습작했던 세세하게 사냥꾼까지 고용해서 내가 그렸던 이새 그림들을 책으로 출판해야 되겠다라는 큰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브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동명사가 왔습니다. ing 구조가 온 이유입니다. put together 뭐라고? 합치다. 합치다. 그래서 as a book 책으로 자, 하나의 책으로 묶는 것으로 꿈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Birds of America 그 책이 그 역작이 바로 아메리카의 새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이 되었습니다. 언제 출판되었죠? 1838년 19세기죠. 1838년에 출판이 되었고 with 뭐와 435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새 그림이죠. 근데 이거는 뭐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Descriptive text 하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설이라고 할까, 해설.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에다가 해설을 달아놨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몇년 살고, 이런 해설을 달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해설을 동반한, 원래 accompany 하면 동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설이 덧붙여진 그러한 새의 그림들, 즉 435개의 그림과 함께 1838년에 Birds of America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출판된 거니까 우리 수동태의 구조가 되겠네요. 자, during its time, 자,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Birds of America was great success.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간주되고 있어요. 여겨집니다. Be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것은 가장 우수한 자, 이때까지 인쇄된 그러니까 출판된 가장 훌륭한 자, 픽처북이다. 새 그림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새 연구의 바이블 정도가 된다. 원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옵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판된 이 새에 관한 책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정교한 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오브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오고 얘가 주어라면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 한 개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Birds of America의 publication, 출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가보면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자, 잘 풀어쓴 거 한번 골라볼게요. 3번 가볼게요. 자, 저거를 제일 잘 풀어쓴 말이 뭐죠? 1838년에 출판이 되었고 435개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답은 1번 Audubon의 Collection of Birds 이미지는 이미지와 자 Description were published in 1838이니까 1838년에 Audubon의 새 그림 이 컬렉션과 그리고 해설이 출판되었다. 해설서가 출판이 되었다. 알겠죠? 답은 A번 되겠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D번. Birds of America는 유명하다. 세부적인 묘사로, 설명으로 435세의 세부적인 묘사로, 설명으로 유명하다. 그림은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435개의 계례, 새 이미지랑 해설이 같이 출판되었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러고 자, 지문에 따르면 자, 어더번의 삶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답은 4번. 그는 자, lived in an environment.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가 자연을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언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펜실베니아에 살 때 자연에 둘러싸여져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답은 D번이 되겠죠. 나머지 거는,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 그림을 그렸다. 그런 내용 없고, 그는 인정 못 받았다. 아니죠? 성공했잖아, 그죠? 그래서 little recognition. 인정을 거의 못 받았다. 아니고 그는 새를 하이티에서 연구했다. 하이티 아니잖아. 미국으로 와서 연구를 했던 거죠.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